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예, 1961년에 태어나신 신축년생 소띠분들 운세를 지금 펴봤는데요. 2020년이 들어왔을 때 지금 보시면 이것이 물수, 이게 구덩이 감이라고 하는 건데 수고요. 얘는 이제 뢰인데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가 삼효로서 이렇게 예, 한해 운을 일단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레둔이라는 것은요, 소띠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특히 무술년, 기해년, 엄청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경자년이 들어오게 되면 지속되는 어떤 끝없는 고통이 아니라 이제 고생이 끝났다는 것을 뜻해요. 거기다가 경자년은 다음번에 좋은 운으로 건너가기 위한 엄청난 건너뛰기를 하실 수 있는 해가 되실 텐데, 이 수레둔을 제가 뒤집어 봤더니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오더라고요. 수풍정, 죄송해요. 화풍정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어떤 운이 올라오기 위해서 바람을 막 이렇게 밑에서부터 쏘아줘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나의 태양이, 이 바람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태양의 이 힘이 커진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조언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괴거든요. 진짜 좋은 게 오고 있어요. 화풍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수레둔을 뒤집으면 화풍정인데, 수레둔 자체는 지금 고통스럽고, 지나가는 아픔일 수 있어요.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엄마 아빠 없을 때 기다려야 하는 아픔이 있듯이, 소띠분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61년생 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진짜로. 경자년은 안 좋은 해가 아니라 엄청난 행운이 다가오고 있는 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주역 타로의 도움을 받아서 해볼 텐데 어쨌든 이 수레둔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고생 끝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강조를 해두고 이제 건너갈게요. 그럼 1년 동안의 흐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예, 제 얼굴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영상에서 예, 각도를 틀지 않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 손. 제가 이 흐름을 펴고 카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핸드폰 각도를 좀 낮췄어요. 예, 잘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제 12장을 뽑을 겁니다. 자, 2020년 경자년은 61년생 소띠분들께 어떤 흐름이 될 건지 아이칭, 이칭 타로 카드로 주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로 운을 점치는 부분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거기다 지금 이게 띠별 운세거든요. 네, 운세 다 나왔습니다. 네, 괴를 다 펼쳤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초반 빼고는 좀 괜찮은 흐름이에요. 1년 자체가 저는 절기로 뽑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력으로 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즉 입춘이 들어왔을 때한 달을 보게 되면은 천산돈이라고 해서 현재 재작년과 작년에 굉장히 힘드셨기 때문에 움츠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외부에 내가 나갈 운은 되지 못하고 좀 기다려야 하고 아직 에너지, 부족한 에너지를 채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직은 영혼과 물질이 모두 부족한 상태.
이런 게 이제 2020년 초반의 첫 달의 운이 될수 있겠습니다. 천산도는 막히는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칩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운 쪽으로. 하지만 이제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3월, 경칩 이후입니다. 이 3월 달이고요. 양력입니다. 뇌산속과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부딪혀야 하고요.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에는 집에 가만히 계셨다 하더라도 3월에는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죠. 일하러 다니실 거예요. 사업하러 다니실 거고, 일하러 다니셔야 될 거고, 뭐 집에 가만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양력으로 4월달 한번 볼게요. 4월달은 운의 흐름이 아주 괜찮아요. 화지진인데, 땅 위에 태양이 뜬 모습이고, 점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확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전의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 빚이 있었던 분들, 막막하셨던 분들은 이 4월달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라는 거죠. 주변에 소개도 들어올 것이고, 계속 쉬고 계셨던 분들은 일할 거리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양력으로 5월달 보겠습니다. 5월은,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상인데요. 이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는 뭐냐면, 아직 본인의 실력이라던가, 운 때는 최상은 아니지만, 올라갈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노력하시기만 하면 돼요. 5월달 괜찮습니다. 이제 6월 보겠습니다. 6월은 수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견주고 경쟁을 하셔야 하고 뭔가 큰 집단에서 혹은 많은 분들 사이에서 돈분서주 굉장히 일을 분주하게 하시고 있는 그 흐름이 보입니다. 6월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요. 7월 한번 보겠습니다. 7월은 요거는 내수인데요. 내수에는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해갈이 되십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운의 흐름을 겪으신 분이라면 7월에 해갈이 되시겠네요. 일시적이겠지만 계속 안 좋은 운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7월에 괜찮습니다. 7월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풀리는 부분이고, 뇌수에의 수는 과거이고, 뇌는 천둥번개인데 미래를 뜻하는 말이죠. 막혀 있던 상황이 이제 댐이 무너지듯이 툭 하고 풀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8월로 건너가겠습니다. 보통 휴가철이죠. 딱 이맘때쯤인데, 이때는 또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산뇌이가 나왔어요. 아주 빛나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고민하시던 대인관계라던가, 이동운이라던가, 금전운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풀리고 있어요. 7월보다는 8월이 더 좋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9월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입추가 들어오고 양력으로 9월이 들어오겠네요. 9월이 되면서, 요것은 수지비라고 하는 괴인데, 아까 수지비가 나왔었거든요? 그림만 다르고 이렇게 같은 괴입니다. 이게 몇 월달이었냐고요? 6월달이었어요. 6월달도 그렇고 9월달도 그렇고 쉬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혼자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외롭지 않게 어떤 단체 결속이 되실 겁니다. 6월, 9월 그런 흐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10월 보겠습니다. 이 10월달은 아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겁니다. 연애운도 강해지겠지만 연애운이 아니라 일적인 흐름, 사업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이 부분은 10월달이고, 일과 사랑에 빠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혹적인 카드죠. 지금 보시면 서로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흥미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애정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사업이나 일을 찾는다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푹 빠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천풍고 자체는 굉장히 한달 내내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요거는 땅이고 위에 것은 아래 것은 불이거든요.
지화명입니다. 11월은 조금 주춤합니다. 나의 운이 약간 저조하고 해가 땅 밑에 가라앉는 것처럼 운 쪽으로 침체기를 맞습니다. 가을에 약간 풀렸다가 이 겨울에 약간 소강상태를 맞이하시겠네요. 이제 12월달을 보겠습니다. 네, 12월은 이건 뇌화풍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뇌화풍은 굉장히 좋은 괴예요. 12월 달에는 결국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띠분들 운세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행운이 다음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12월 달에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고민하던 일이 매매운이라던가 이동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요. 1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분들은 이 12월 달, 양력 12월 달에 답을 얻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력 1월입니다. 1월에는 어떤 운이냐면 이제 천택리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천택리에서 천은 하늘이고 택은 연못이라고 글자는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바다예요. 바다 위에 하늘이 있는 부분이고 드디어 결실을 맺습니다. 천택리는 그동안 계약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계약이 이행이 되고요. 도장 찍고 어떤 사인을 기다리셨던 분들, 승인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한다면 1월에 드디어 결정이 됩니다. 이제 긍정적입니다. 이 1년 운세를 지금 뒤집어 봤을 때 고생이 해결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조언도 한번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아까 처음에 주사위를 뽑긴 했는데 주사위로만은 조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번 한 해 동안 혹시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없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화수 미제가 나왔어요. 100% 완벽함은 아니겠지만 이 화수 미제는 뒤집으면은 소화기제라고 하는 아주 단단하고 물이 불을 만난 것과 같이 불이 물을 만난 것과 같이 완성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주사위로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고생 끝이라고 했잖아요. 지나가는 아픔이라고 했고요. 예, 이 경자눈으로서 아주 심한 고생은 끝나십니다. 거의 졸업반이세요. 인생에서. 물론 이제 그 뒤에 늦게 개인의 운에 따라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소수의 분들이 계시겠지만 웬만한 소띠분들은 이번에 본인의 인생에 큰 졸업을 하신다는 점사가 되겠습니다. 네, 보잘것없는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소띠분들, 62년에 태어나신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고민들도 모두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